전통 한지로 만든 초가집 카페가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붕어빵과 같은 소품과 전등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용인시청에서 열리고 있는 한지 공예 전시회에 이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용인시청 1층 로비 한복판에 누런색 초가집 카페가 들어서 있습니다. 지붕에는 커다란 박이 올려져 있고, 다른 쪽 지붕에는 제비가 앉아 있습니다. 입구의 문과 창은 열고 다니도록 했고, 초가집 안은 두어 사람이 앉을 정도로 공간도 넓습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살던 집, 그런 집하고 똑같아서 그런 생각도 나고, 예. 저도 이런 집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 낳고 자라고 커서 학교도 다니고. 흥부와 놀부전의 초가집을 연상케 하는 이 작품은 전통 한지로 만들어진 공예품입니다. 지붕 전체는 전통 한지로만 만들었고, 벽면은 두꺼운 합지에 한지를 입혔습니다. 한겹한겹 뭉쳐서 밑에를 이렇게 접은 다음에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계속 풀로 붙여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겹겹이 해줘야만 두께가 되면서 딱딱해지면서. 한지 초가집은 가로 130cm, 세로 130cm 크기에 한지 350장이 들어갔으며, 제작에만 두 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지로 만든 붕어빵도 눈길을 끕니다. 색깔과 모양이 붕어빵과 비슷해 진짜인지 구별이 힘들 정도입니다. 이 밖에 전등이나 와인 수납장, 보관함 등 100여 가지 공예품도 모두 한지로만 만들어졌습니다. 작품은 35년간 공예 인생을 걸어온 한지 공예가 장인숙 씨의 공예품으로 1년여간의 준비 끝에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초가집 카페를 중점으로 해가지고 등으로만 해서 좀 알리기 위한 거 아이들에 대한 또 체험도 하고 또 그런 경험을 좀 통해서 전통 공예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제가. 용인시청 1층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지 공예전은 오는 10일까지 이어집니다. TV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